오늘은 제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원하는 것 너무 많으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같이 활용하시면 분명히 더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 뭐 이런 책이 많이 유행했죠. 시크릿 아시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특히 상상을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상상을 하면 점점 그것이 정말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이제 아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뭐 믿을 수도 있고, 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믿거나 말거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제가 중요시 여기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로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세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바로 시냅스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좋은 상상을 많이 하면, 정말로 나의 어떠한 그 신경 내에서의 그 마음가짐 또 시냅스들이 그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MIT 대학에서요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상상하게끔 했습니다. 바로 A+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 그룹을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은 계속해서 A+를 받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A+를 받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A+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그룹을 나눠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3번 아무것도 안한 그룹과 1번 A+를 계속 선상하게 한그 그룹은 약간의 차이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그룹은 바로 두 번째 그룹. 예, A+를 받는 것을 상상을 꾸준히 하면서도 그와 함께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상상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성적을 아주 큰 차이로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만을 그냥 상상하는 것. 그러면 무조건 그것이 나한테 다가온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것보다는 결과를 상상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시냅스가 바뀌면서 우리는 그러한 실천을 할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상상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겪어야 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또 열심히 어떻게 해나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들이 열리고 실제로 내가 그런 행동을 할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 연구 결과 한번 믿어보시고요. 우리 지금부터 다 같이 열심히 상상해서 원하는 것을 꼭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